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큰 나무도 있고요.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아, 부동산 입지가 먼저다. 오늘 가볼 곳은 양평군 문호리 소군이 마을입니다. 마침 비가 추적추적 소리소문도 없이 쏟아지더군요. 그렇다고 답사를 멈출 순 없겠죠. 소문에 의하면 양평 IC 바로 앞에 아주 근사한 마을이 있다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을까지는 길 따라 조금 들어가야 했습니다. 양쪽으로 푸른색들이 어서오세요 손짓하는 것 같네요. 바로 여기가 마을 시작점. 바닥엔 로터리라고 쓰여있고 길이 양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저기 가장 살고 싶은 소군이 마을. 오면서도 몇 개 봤는데요. 마을 표지판, 표지석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많은 것 같더군요. 나름 자부심이 있는 동네 같아 보입니다. 저 위쪽으로 집들이 슬슬 보이죠? 집마다 기초를 높이 쌓아 올렸는데요. 다른 말로 집터 경사 각이 가파르다는 뜻이겠죠. 왼쪽에 이 수풀 아래로는 골이 깊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얼마나 흐르나 이따 한번 살짝 들여다보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경사가 더 심해지죠? 기초들이 시야를 막아서 집 모양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얼핏 나름 고급지고 세련된 형태인 건 분명합니다. 언덕길이 높긴 하지만 나름 포장은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으니 또 한 무리의 집들이 보입니다. 다들 마당도 집도 넓고 큼직큼직.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왠지 웅장해 보이네요. 위압감이 좀 듭니다. 다시 꺾었더니 또 다른 집 입구가 보이고요. 길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이고, 여긴 빈 건물도 보이네요. 짓담 안 걸까요? 계속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정도면 양평에서도 좀 경사가 있는 편에 속하겠죠? 도로가 아이고야, 포장만 새거지 길이 좁고 정비도 안 됐습니다. 앞에 이 기암절벽은 뭐죠? 관광지인가요? 뭔가 안전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네요. 여기가 마을 꼭대기? 아, 아니구나. 또 있구나. 이렇게 기초만 덩그러니 쌓아놓고 방치된 곳, 이 동네 은근 많습니다. 아이고, 저 앞쪽은 개인 땅이죠. 여기서 돌려야겠습니다. 이 아래로 가면 길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야, 밤에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처음 오시는 분들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물론 낮에도 저 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기는 좀 무리겠죠. 아하, 여기서 길이 뚝, 그냥 아까 왔던 대로 다시 나가보자. 근데 궁금한 게 강 쪽은 저 아래인데 집들은 왜 이렇게 다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마을 전체가 북향. 이런 동네 해가 짧은 건 둘째치고 둘 중 하나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강 볼 거냐 남쪽 볼 거냐 참 애매합니다. 아까 올라가면서 잘 안 보이던 집들 이제야 좀 보이네요. 역시 예상대로 덩어리가 다들 큼직큼직합니다. 이번에 처음 왔던 큰 길에서 꺾지 말고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보죠. 다시 또 예쁜 집들이 높은 기초 위에 올라가 있네요. 이 옆으로도 아까와 비슷한 풍경들이 또 이어지는데요. 역시 다들 기초가 높아서 여기선 차로 잘 안 보입니다. 저 뒤쪽이 마을 가장 끝인 것 같죠? 아하, 보세요. 사방으로 송전탑들. 카메라가 광각이라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좀 더 마을에 가깝게 보입니다. 경사는 거의 없죠? 근데 여기저기 빈 땅들이 많습니다. 아까 저 윗동네보다 여기가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나 싶은데요. 겉으로 봐선 잘 알 수가 없군요. 이제 다시 집들이 좀 보이죠? 아이고야, 길 중간을 자신있게 막은 것 보니 저 도로 분명 사도입니다. 그나저나 이쪽은 뭐 거의 갤러리 대저택 수준이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있네요. 저 앞에 서종대교. 하지만 강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 보이고 어디선 안 보이고. 아이고 참, 차로는 여기까지 보고요. 비는 좀 오지만 사부작 한번 걷고 오겠습니다. 지금 마을 바로 옆에는 이렇게 깊은 계곡이 있는데요. 가물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언덕 위까지 저렇게 기초를 쌓아서 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고바 위쪽에 집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야, 이쪽에는 소군이 마을 양심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있고요. 재활용품, 종이 박스 건전지. 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 이 큰 차들이 저 고바위 언덕까지 공사를 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소군이 마을 쉼터라고 아주 잘 해놨네요. 지금 이쪽에는 지도상의 끊긴 길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집으로 이어지는 사도가 아주 예쁘게 자리해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많은 게 또 양평만의 특징이죠. 아름답고 포근한 소구니 마을 큰 표지석이 있고요. 여기는 소구니 마을로 이어지는 북한강로입니다. 바로 앞쪽에 서종 IC가 있죠. 그리고 저쪽에는 버스 정장이 있는데요. 아, 귀엽게 잘 해놨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로 노선 같은 건 보이지 않... 아, 이쪽에 있습니다. 네. 저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국공립 서종 어린이집이라고 편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서종 생활체육관도 있습니다. 저 위에 좀 보세요. 저기도 어김없이 축대를 쌓고 집을 올려놨습니다. 이 동네는 고바이는 가릴 것 없이 저렇게 다 집을 올려놨네요. 마을에서 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당연하게도 카페와 식당들이 이렇게 즐비하고요. 또 어떤 카페를 짓는 모양이고요. 또 저쪽에도 대형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제빵소도 있네요. 아, 이쪽에는 당연하게도 멋진 강변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마을에서 여기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마을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 마을과 강변을 한꺼번에 담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큰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강 쪽으로 나오면은 조그만 이런 개구멍들이 간혹 있는데요. 주로 묘지가 있다거나 하는 정비가 거의 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을은 이 큰 길 건너 저 산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또 길 쪽에는 전혀 지금 인도도 없고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을 향은 아쉽게도 북서향. 거실 남쪽으로 내려면 무조건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강변이 다 잘 보이느냐? 요건 구글어스 지도로 보시죠. 요 앞은 그나마 좀 보일 법한데요. 여기 살짝 뒤쪽으로는 영. 같은 문홀이라 해도 요 앞쪽에 비해 향과 조망, 특히 경사각은 좀 아쉬운 편. 그렇다면 내세울 건 역시 교통이겠죠. 바로 코앞에 서종 IC,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주말, 휴가철, 극심한 정체는 일단 논외. 편의시설이요. 가까이 서종초 중학교와 면사무소가 코앞이네요. 반듯한 길만 따라가면 불과 7분, 3.4km. 그쪽에 우체국, 병원, 약국도 빠짐없이 다 있고요. 문호리 리버마켓 들어보셨죠? 볼거리, 즐길거리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양평 정보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세요. 사람들은 양평을 왜 좋아할까요?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강을 볼 수 있으니까, 싸니까, 아님 연예인이 사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보신 마을이 위 항목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또 그것이 여러분이 양평을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도요. 같은 양평이라도 전부 제각각, 부디 면밀한 검토와 답사 다녀오시길 누차 당부드립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서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